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업 심리학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직업 상담학은 다섯 과목을 공부하시거든요. 상담학, 심리학, 노동시장론, 직업정보론, 그다음에 법령. 근데 상담학과 심리학은 학생들이 따로따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상담학 심리학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도 학자를 물어요. 예. 그래서 상담 심리는 같이 묶어서 이런 줄기로 흘러간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심리학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보론과 노동관계법이나 노동시장론은 이론들이 딱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거는 어느 정도 외우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어려운 과목 예, 오늘 심리학 이론입니다. 예, 첫 번째 심리학 이론이 직업발달 이론인데, 예, 직업발달 이론의 첫 번째가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내가 직업 상담사로 일할 때도 이 이론을 쓰기 때문에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 수많은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때 아마 흥미를 찾아내거나 적성을 찾아내느라고 검사를 했을 텐데, 그 내가 갖고 있는 흥미와 적성을 찾아내는 게 특성 요인이고요. 특성이고요. 예. 그리고, 직업을 찾아 들어갈 때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 상담사로 직업을 찾아간다면, 직업 상담사의 직업군에서 첫 번째가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요구할 거고요. 또, 내담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또,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겁니다. 그게 요인입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 이론의 가설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 또 직업에서도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는 작업자를 요구하고, 이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예, 얼마나 잘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 선택을 잘하면 직업에서 성공을 하거나 만족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가설을 갖고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 이론은, 지금 파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요. 파슨스의 학자는 학생들이 항상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직업 지도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특성 요인의 그 내용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직업 세계에 의해 과학적인 조언. 아까 자기 이해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흥미, 적성, 가치 이런 것들을 특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직업 세계에 의해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들, 보상, 승진, 또 미래 전망에 대한 직업 정보 이런 것들을 예, 직업 정보 이해라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흥미나 적성이나 가치관들이 내가 선택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거와 잘 맞게끔 예, 직업 선택을 하는데, 그때 수집된 직업 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의 주요한 내용은 내가 갖고 있는 특성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특성, 이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얼마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가,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성 요인은 또, 인간의 기본적인 다섯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섯 가지도 1차에서도 시험이 나오지만 2차 기출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인간은 선과악의 양면의 잠재력을 모두 지니고 있다. 예, 두 번째는 이 선을 실현하는 데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세 번째는 선한 생활의 결정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선의 본질은 자의 완전한 실현이다. 마지막에 세계관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에 아까 말씀드린 특성 요인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과 악의 양면의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 선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선에 대한 생활의 결정은 자신이 해야 되고, 그리고 선의 본질은 예, 자아의 완전한 실현이고, 그리고
사람마다 독특한 세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특성 요인의 인간관, 인간 본성 다섯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특성 요인 이론이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는데, 예. 이게 지금 다른 심리학이나 상담학의 기본으로 이 내용들이 깔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 이론을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홀랜드 직업 선택 이론입니다. 예. 우리가 직업 상담학으로 직업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일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론이 좀 전에 얘기한 특성 요인 이론과 여기 홀랜드 이론입니다. 홀랜드 이론은 사실 검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홀랜드 이론을 이해를 하셔야 검사 해석을 잘 하시고 상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홀랜드 직업 선택 이론이라고 인성 이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격 이론입니다. 그래서 홀랜드 이론을 성격 이론, 인성 이론, 또 인본 이론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홀랜드의 개요 보시면 홀랜드 이론에서 직업에 대한 흥미는 성격의 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부분이 개인의 직업적 흥미로 이어지기에 직업적 흥미에 대한 설명은 개인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라는 가정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홀랜드 이론은 인성 이론, 인본 이론, 성격 이론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의 한 부분이 개인의 직업적 흥미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업적 흥미는 그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조금 전에 홀랜드를 흥미 이론보다는 성격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홀랜드는 성격을 유형론에 초점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홀랜드는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유형과 비슷한 행동이나 특성이 잘 보이며 또한 환경도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서 비슷한 특징이 나타난 거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예, 이런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런 특징이 보여지고 그런 환경도 좋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의 직업 흥미 유형이 직업 선택이나 직업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홀랜드에 관련된 기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과 환경의 적합성 모형 이 얘기는 아까 조금 전에서 말씀드린 본인의 성격 유형에 그런 흥미를 갖고 있고 그런 환경을 좋아한다. 그래서 개인이 환경과 적합한 모형을 찾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세 가지의 홀랜드의 이론을 설명을 드렸고요. 예, 성격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을 지금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격 이론. 조금 전에 여섯 가지 유형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섯 가지 유형인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여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본 가정이. 그리고 환경에도 이거랑 똑같아요. 환경도 현실, 탐구, 예술, 사회, 진취, 관습적인 여섯 가지 분류가 있고요. 그 환경에는 그 성격 유형에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과 환경의 적합 유형이 바로 요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육각형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홀랜드 육각형이면서, 예. 여기 여섯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가습형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지고 여기에 이 맞는 환경들이 성격 유형들이 있으면서 환경이 맞는 환경들을 찾아간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랜드 이론은 세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이 유형의 이 흥미와 이 성격과 이 환경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 또 환경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을 활용하고 태도와 가치를 나타내며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예, 그래서 홀랜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물론 흥미도 중요하지만 성격도 중요하고 환경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섯 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현실형이에요. 요게 지금 현실형, 예, 있습니다. 몸으로 현장 일을 좋아하고 사교적 부분은 약하며 기술자나 엔지니어, 운전 등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손재주가 있어요. 그리고 예, 현장에서 일하는 거,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한다. 대표적인 게 엔지니어나 기술자예요. R형들이. 예. 그 다음이 탐구형입니다. 탐구형은 연구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설득과 리더십이 부족하다. 과학자 등의 직업. 설득과 리더십이 부족하다 얘기는 여기 육각형 그림에서 지금 제가 탐구형을 얘기합니다. 여기 대각에 있는 거는 굉장히 갈등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유형이라서 설득과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육각형의 전체적인 거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술형이에요. 창의력을 지향하고 아이디어와 재료를 사용해서 창의적인 작업을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는 예술가 구조적인 일을 싫어하죠. 그래서 예술적인 부분들이 예술가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이 사회형이에요. 사람들과 일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직업 상담사가 여기 사회형 S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대는, S형의 반대는 좀 전에 처음에 얘기한 R형, 기계 만지는 걸 싫어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진취형입니다. 예,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좋아한다. 경영자, 영업, 과학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진취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게 경영자나 영업입니다. 여기 과학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는 진취형의 반대가 예, 탐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이 관습형입니다. 관습형들은 잘 짜여진 구조적인 일을 좋아한다. 기록을 정리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일에 능숙해요. 그래서 이들의 대표적인 거는 공무원이나 사무원, 은행원들. 그래서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항상 정해진 틀 속에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흐트러져 있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예, 관습형의 반대는, 예, 예술형이에요. 예, 예술형 쪽은 이렇게 틀 속에 넣어놓고 일을 해라. 그러면 이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짜여진 틀 속에 구조적인 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비즈니스의 매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비즈니스 능력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홀랜드 육각형 여섯 가지에 대한 성격 이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진 그림이에요. 제가 잠깐 이쪽 편에 그려놓은 육각형이 있는데 예, 요거 갖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R형, 예, 리아색이라고 저희가 굉장히 편하게 부릅니다. 리아색. 그래서 학생들도 이 영어 코드 리아색은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육각형 그림을 갖고 저희가 심리 검사를 해서 상담을 하고 이걸로 진단을 내려요. 그리고 이걸 제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좀잘 알고 계셔야 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실형 R, 기계를 잘 만지는 쪽이고요. 사물지향입니다. 그리고 탐구형, 여기는 아이디어예요. 연구하는 쪽. 예술형, 여기도 아이디어입니다. 창조하고. 사회형은 예, 사람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진취형은 과제지향, 예, 사람을 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관습형은 자료지향,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 짝은 지금 숫자나 결과를 갖고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쪽은 연구나 사람이나 창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R과 I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흥미가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각. 이거는
갈등 구조로 되고요. 이거에 관련된 이론적인 설명은 다시 또 뒷부분에서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육각형 그림을 설명할 때 대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육각형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홀랜드의 주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각형 그림을 다시 그려갖고 설명을 할게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개인 간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육각형 유형에는 인접한 유형끼리는 유사한 점이 많고 멀리 떨어져 있는 유형끼리는 유사한 점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RI가 RA보다 유사점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육각형에서 옆에 붙어 있는 코드 내가 R 유형이라면 옆에 붙어 있는 I나 C는 유사성이 많고 이게 하나 떨어져 있는 A는 유사성이 좀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의미가 일관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변별성입니다. 변별성. 예. 개인이 한 가지 유형에는 점수가 높고 다른 유형에는 낮은 점수일 때 변별성이 있다고 한다. 예. 여섯 개 유형이 전부 점수가 높으면 직업 흥미를 규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인데 이 육각형 그림에 본인이 좋아하는 코드가 나와 있는 쪽에 점수가 높아야 돼요. 그쪽으로 높고 다른 쪽엔 점수가 낮아요. 이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흥미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변별성은 한 가지 유형인 점수가 높고 낮은 점수인께는 다른 유형에는 점수가 낮다. 이래야 변별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거는 흥미가 제대로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가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으면 흥미를 규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일치성이에요. 이거는 개인과 환경입니다. 홀랜드 이론을 얘기할 때 계속 제가 주장한 얘기가 있어요. 홀랜드 이론은 흥미 이론, 인성 이론, 또 성격 이론, 그리고 옆에 환경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인의 직업 흥미나 특성이 직무 조직에 잘 맞는지를 의미하는데 개인과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일치성이 내가 A라는 R이나 A라는 흥미를 갖고 있다면 R의 흥미를 갖고 있다면 환경도 기기에 맞는 환경이 돼야 된다. 내가 A의 흥미를 갖고 있다면 환경도 자유스러움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직무와 조직이 잘 맞는다. 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형은 현실형 환경, 탐구형은 탐구형의 환경이 적합하다.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 이론이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목적이나 흥미, 적성,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말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뭐냐 하면 본인의 아까 변별성이 있었죠. 변별성처럼 본인이 그 좋아하는 쪽과 싫어하는 쪽에 점수 차이가 나 있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 흥미가 어디에 발달이 돼 있는가. 그 얘기예요. 흥미가 발달돼 있거나 나의 목적이 이런 것들이 정확한 해야지만 우리가 어디서 정체성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대화 속에서도 정체성이 흔들려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적이 뭐고 내 흥미가 뭐고 내 적성이 뭔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계측성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이론은 좀 늦게 나온 이론인데 육각형 모형에서 흥미 유형과 환경 유형 간의 거리는 그들의 이론적 관계에 반비례 한다. 또 육각형 개인 간 또는 개인의 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본질적인 관계를 설명한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아까 일관성이 있다고 했어요. R과 I가. 요거는 하나가 떨어져서 조금, 일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흥미가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고, 이거와 이거는 흥미가 하나 떨어져 있고, 이거와 이거는 대각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가까이 있는 거에, 거리는 짧지만, 여기에 수많은 닮은꼴들이 많이 붙어 있고, 먼 곳은 대각이지만 길이는 길지만 여기는 우리 닮은 꼴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계측성은. 그래서
반비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에요. 예.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림 한쪽으로 쏠려 있죠.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여기 1호의 다섯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예. 요거와 요게 붙어 있으면 일괄성. 또, 이 그림에 높은 점수, 이게 점수가 높고요. 여기는 낮습니다. 이게 변별성이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회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환경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체성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한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흥미가 발달이 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계측성, 요거와 요거는 수많은 것들이 닮은 꼴들이 있지만 이 대각에는 길이는 길어도 닮은 꼴들이 그렇게 많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홀랜드 이론을 갖고 검사 도구를 개발한 게 네 가지입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 자기 방향 탐색 검사, 직업 탐색 검사, 자기 직업 상황 검사, 이렇게 네 가지인데, 직업 선호도 검사는 내담자가 160개의 직업 목록에 흥미를 표시하는 거예요. 좋다 싫다로. 자기 방향 탐색 검사, 예,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 탐색 검사는 요 두 가지가 지금 기초로 나와 있는데, 미래 진로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내담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직업 상황은 직업 정체성, 직업 정보에 대한 필요, 선택된 직업 목록에 대한 장애를 알아보는 거고요. 이렇게 각자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고, 홀랜드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검사 도구가 인걸 찾아라, 아닌 것을 찾아라 해서 이 네 가지가 기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직업 적응 이론은 아까 홀랜드에서 환경을 얘기를 했는데, 이 직업 적응 이론은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조직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응을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예, 여기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로키디스 데이비스. 예, 이 사람이 개인과 환경 조화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고요. 인간은 작업에서 요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되어 있고, 또 그 작업을 통해서 개인의 요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라는 중요한 이유를 내놨습니다. 저희가 아까 특성형 이론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요. 작업이나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 그것들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성취하도록 동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적합하죠. 회사에 들어가서 그 직무에서.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성취하도록, 예,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 있다. 이게 가장 기본 이론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이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일 적응이라 하며, 직무 유지, 직무 만족도, 효율성과 연관되어 있었다고 가정한다. 예. 일 적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뭐 생각보다는 당연히 저희가 직업을 찾아 들어가면 조직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직무를 그대로 유지할 건가, 또 현장에서 만족을 할 건가. 예, 그래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일을 할 건가, 이거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아마 대부분이 신규 입직자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이 직업 적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적응 과정, 얘는 두 가지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니까, 예, 성격적인 문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에서 요구하는 적응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성격적 측면, 어떤 성격으로 내가 직업 적응을 할 건가, 첫 번째가 민첩성이에요. 그래서 환경과의 적응, 빨리 혹은 천천히 반응하는 속도, 내가 조직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는가, 그게 민첩성이고, 그 다음에 역량, 활동 수준이 높거나 낮은 정도, 개인의 에너지 소비량이에요. 역량,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얼마나 잘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가, 적게 소비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이 리듬입니다. 활동 수준의 다양성. 예, 내 활동이 얼마나 다양하게 할 수 있는가. 지속성.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한 시간의 양입니다. 내가 지금 이 조직에 들어가서 이 환경과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고 일을 할 수 있는가. 요 네 가지.
직업 성격적 측면, 민첩성, 역량, 리듬, 지속성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직업적응 과정에 이 이론은 2차에서 기출이 많이 나와요. 이 성격적 측면, 적응 방식적 측면, 그리고 1차에서도 물론 기출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직업적응 방식적 측면입니다. 환경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면 회사가 환경입니다. 네. 융통성은 개인과 환경 간에 부조화가 있을 때 견디는 정도. 회사를 들어갔더니 환경이 나랑 지금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예, 그게 융통성이고 적극성. 개인과 환경 간에 부조화일 때 환경을 변화시켜서 대처하는 방식. 회사에서 나한테 일을 너무 많이 줘요. 그러면 대부분 두 가지로 바뀔 겁니다. 하나는 그래 할 수 없지 내가 일을 해야지. 근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 일을 좀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극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반응성. 개인과 환경 간에 부조화일 때 자신의 직업 성격을 변화시켜 대처하는 방식인데 예. 환경과 개인과 환경이 부조화가 생겼을 때 내가 내 지금 성격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바꾸기가 조금은 어렵죠. 저희가 성격적으로 어느 정도는 저희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완전하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를 반응성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이 끈기입니다. 환경과 부자일 때 견디는 정도. 내가 지금 부적응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더 오래 있을 건가 아니면 나가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끈기를 갖고 일을 하는가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나가야 된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직업적응은 두 가지. 성격적 측면과 적응 방식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갖고 만들어 놓은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평가도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미네스타 중요도 검사라고 해서 여섯 가지의 가치를 묻는 검사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기출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이 MDQ, 일의 환경에 욕구 만족, 그 다음에 MSQ, 일의 강화 요인 측정, 세 가지를 지금 미네소타 검사라고 하고요.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두 학자가 미네소타 대학에서 일을 하셨을 때 만들어 놓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미네소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대학 이름이 중요하게 보실 거는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 가치 검사의 여섯 가지를 요구하는 예, 요게 기출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성 요인 이론과 홀랜드 이론과 직업 적응 이론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 세 가지는 기출 문제 자주 나오는 거고 특성 요인과 홀랜드 이론은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쓰는 이론이라서 학생들이 아마 이건 마르고 닳도록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